저기 어제 혹시 잠깐만 시간을 좀. 뭐예요 이게? 저기 제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 다 넣어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이거라도 먼저 받으시면 나머지는 조만간에. 지금 저한테 뇌물 쓰시는 거예요?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지난번에 오지영 씨 그 퇴직금하고 위로금 제가 돌려드리는 차원에서. 이제 와서 왜요? 저 오지영 씨 그때는 제가 오지영 씨 좀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 오지영. 내가 다 잘못했다. 어? 나도 저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위에서는 니네 엘리베이터 걸들 어? 빨리 안 몸내보내냐고 막 닥달하지. 니네 안 자르면 나부터 자르겠다고 목줄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. IMF라 처자식은 다 굶겨 죽일 판인데. 그래도 왕언님 니가 먼저 나가줘야 딴 애들도 기가 꺾여서 나갈 것 같아서.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자고 딴 사람 등을 쳐요? 딴 애들한테도 돈 받으셨다면서요. 안 잘리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 쳐서. 그 돈도 내가 저 할부로 끊어서 저 다 갚을게. 어지영 네가 나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? 이번에 너 못 데려가면 나 진짜로 잘린다. 7년 동안 부장님한테 저는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. 진짜 미안하다.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위에서 받는 스트레스, 마누라한테 받는 짜증, 애들은 커가는데 만만한 니들한테 푸는 거.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사죄할게. 이걸로 딴 애들 돈부터 먼저 갚으세요. 다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뭐 하는지 걱정돼요. 가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시고요. 그래야지. 그렇게 할게.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. 우리 백화점 광고는 그러면 해줄 거지?